19세기 함부르크에 살던 에른스트 오페르트는 동양학자인 형제들로 인해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이후 홍콩과 나가사키를 왕래하며 조선의 정모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모든 통상을 거부한 상태였고 그런 두건과 거래할 목적으로 조선을 찾아와 두 차례 걸쳐 통상 유첩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두 차례 방문으로 지형을 파악했고 충분한 정보를 얻었으며 대원군의 통치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병인양요 당시 조선을 탈출한 조선 천주교도와 프랑스 선교들이 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윤군의 묘를 도굴한 다음 이것을 가지고 대원군과 협상하여 조선에 개항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00여 명을 고용해 다시 조선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 행적은 양측 기록이 모두 달라 정확한 사건에 이해는 어렵지만 그나마 명확한 건 5시간이나 묘를 열려고 시도했지만 하천의 물이 점점 줄어들자 그대로 두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알려진 묘는 단단하기로 알려진 회광묘로 지금의 장묘도 열기 어려운데 남영군의 회광묘는 더욱 크고 단단해 강철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도굴에 가담한 천주교인들은 체포되어 모두 능지형을 당했습니다.